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의 김태윤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라서 뭔가 꽃다발이랑 나만의 뭔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초간단으로 이렇게 학사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자, 오늘 들어갈 재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3개 정도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든 학사모에 요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있으나 마나 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뭔가가 더 추가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3개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검은색 250 풍선을, 뭐 네이비도 괜찮아요. 요거를 엄지 손가락만큼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내 머리 둘레 사이즈, 내가 사람들의 평균 사이즈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평소보다 머리가 크다, 약간 좀 펌프머리 사이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주먹 하나 정도 더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저희 만나는 공간을 찝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꼬지벅고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그대로 첫 번째 걸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익기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본 다음에 가운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방울을. 그래서 여기 가운데 방울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첫 번째 주익구를 꼬지벅고기 한 곳에다가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만큼 남기고 불어주세요. 그 다음에 꼬지벅고기 두 개를 해주세요. 요 방법도 있죠? 방울 두 개 만들어 놓고 잠그고 요 사이를 주익구로 그냥 요 왔다 갔다 이렇게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주시면 꼬지벅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중간에 반 묶었던 매듭 있죠? 요 매듭을 요 꼬지벅고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벌려가지고만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꼬지벅고기를 그대로 두 개 통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꼬지벅고기 하나만 안쪽으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위로 보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동그랗게 다려주세요. 네, 동그랗게. 어차피 머리에 쓰면 동그래져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층을 만들 건데, 학사모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약간 요런 꼴로. 네.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해주신 다음에 주먹 하나 정도, 한 10cm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냥 주먹 하나 정도 해서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꼬지벅고기 하나, 그 다음 요 주먹 크기 했던 거 있죠? 요걸로 계속 반복이에요. 주먹 크기 하나하고 꼬지벅고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반복해 주세요. 꼬지벅고기 하나, 또 주먹 크기 하나, 꼬지벅고기 하나. 이렇게 하고 2층이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주먹 크기 하나 만들어서 옆에 서로 한 칸씩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양 옆을 라인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대기. 그리고 자, 주먹 하나만 남기고 또 다 불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앞면 뒷면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다가 남는 거에다가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주먹 크기 하나만큼 보다 조금 더 넓게, 주먹 크기에서 손가락 한 두 손가락 그 정도 그냥 조금 더 길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꼬지벅고기. 그 다음에 요거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크기, 주먹 두 개. 네, 주먹 두 개.
이렇게 해서 여기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꼬지막 고기, 그리고 또 주먹 두 개, 방울, 꼬지막 고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그냥 율동하듯이 하나 둘 쉽게 또 하나 둘 잡고 꼬지막 고기 할 필요가 없잖아. 네, 마지막 방울이니까 그대로 첫 번째 꼬지막 고기에다가 감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들도 주먹 하나 정도 크기에서 한 두 손가락 정도 더 하신 다음에 각 위쪽에 네 위치하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학사 모양이 너무 크죠? 그리고 너무 약간 좀 위쪽으로 솟아있죠? 이게 아래쪽이 꼬지막 고기 때문에 너무 위쪽으로만 향하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있는 1층, 2층, 3층이라고 했을 때 2층에 있는 꼬지막 고기들을 방울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눌러주세요. 난 남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처리해 주시는데 만약에 난 그래도 아직 뒤통수 여기가 좀 싫다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난 싫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어? 쟤 비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싫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여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잘라가지고요 바람 좀 빼신 다음에 매듭 묶고 여기 비어있는 거 굳이 뒤에 비어있는 거 똑같이 주먹 하나에다 두 손가락 해서 방울 만들어서 아래쪽에다가 다시 꼬지막 고기 굳이 하는 것 때문에 빼고 만들어서 또 다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란. 그리고 나머지도 처리. 그리고 매듭을 묶어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란색 불어줄 건데요. 솔직히 저랑 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로 불어가지고 끝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만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해드려야 되니까 먼저 일단 방울 하나 정도만 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내 주먹 안에 들어와야 좋습니다. 이게 주먹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바람을 여기다가 주먹을 꽉 쥐면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까지 옮겨가지고 또 하기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기가 그냥 안 통하게 이렇게 S자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주먹으로 잡아. 네, 꽉 쥘 필요도 없어요. 저 살짝 느슨하죠? 그냥 공기가 이렇게 부풀지 않을 정도로 꽉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꾹 누르면 따란.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밀어주신 다음에 돌려서 마사지 해주시고 좀 길쭉한 게 좋으니까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사이드 쪽에다가 3층에다가 매달아 주시고 남은 거는 그대로 처리. 자, 그리고 매듭 혹시 모르니까 해주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하면 학사모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사모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팔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팔리고 있다면. 그래서 이 학사모 꼭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거나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다 됐다 진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